Today, even though I prepared romantic camping for my pregnant wife, it's a day that almost felt like training in the cold Middle Ages. DJ, drop the beat.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데 그래도 바람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다 막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아늑합니다. 무슨 일이야? 카라비너가 다 펴졌네요. 너무 싸구려다. 세팅 다 했습니다. 이거 세팅 한 시간, 1시간 39분 걸렸네요. 그리고 전 이게 딱 다 되면은 뭔가 감성 캠핑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중세 십자군 전쟁. 아무튼 이제 내려가서 의리를 준비해 봅시다. 갔다 왔는데 또 이거 박살나진 않겠지? 따뜻해가지고 여기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냉동실에 잠깐 넣어서 좀 식혀줄게요. 익으면은 지방이 한 줄로 돼가지고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집을 내줍니다. 이거는 잘 뜯어지겠죠? 아내가 새우를 먹고 싶었는데 비슷한 걸 준비해봤습니다. 작은 거는 나중에 밥 먹을 때 반찬으로 먹을게요. 이제 준비 다 됐네요. 회사로 올라가 보죠. 됐다, 시작해봅시다. 춥죠? 괜찮아. 요거로 들고 먹는 거네. 야! 어? 아, 가위가 짭니다. 당황하지 않고.
자, 일단 송이부터 먹어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뭐야? 대박이죠. 입에 뭐가 들어가니까 추운 느낌이 사라져. 살벌했어. 짱맛. 대박이다. 불이 너무 세다. 추운 게 없어졌어. 여섯이 들어가. 핫초코 밑에. 핫초코예요? 아니요, 메밀차요. 자, 이거 먹는 동안 나무 더 넣어요? 아니요, 왜요? 늙어질까봐? 두 번째 요리는 불이 좀 약해야 되고, 세 번째도 좀 약해. 그래서 숨만 남긴 다음에 다 끝나고 이제 다시. 교체는. 나는 다 재고 있구나. 한 입 먹어볼래요? 네. 이제 들고 여기 끝에 한 입 뜯어서 먹어봐요. 맛있죠? 그냥 삼겹살이에요? 뭐지? 그냥 삼겹살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지? 이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너무 맛있어. 빨간 부분 진짜 익혀서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나도 맛있어요. 시작불이 어렵네. 어, 바람이. 감성 캠핑이 아니라 재난 상황. 폐고기 진짜 맛있어. 나 다 먹었네. 쫀득쫀득 바삭바삭하다. 암호. 우산. 누가? 앞이 안 보여. 쫀득쫀득. 이번에는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나 그거 좋아해. 엄청 크다. 근데? 드디어 등장. 짜잔 짜잔. 짜잔. 귀엽죠? 귀엽죠? 사실 이것은 아까 고기를 버무렸던 볼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손잡이를 달았죠. 짜잔. 짜잔. 샤시에 다는 1,000원짜리 문손잡이. 아, 원래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네. 천재야, 천재. 오! 진짜 맛있겠다. 괜찮아? 아, 근데 이게 이따가 스테이크는 또 센불에 해야 되거든요. 골치가 아프네, 좀. 스테이크는 언제 먹어? 다음. 지금 또 불을 넣어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불을 넣었는데 불이 붙을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매워. 자! 무슨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좋잖아. 진짜 맛있겠다. 그 원양 불고기 같다. 우와. 내가 모르겠다 하고 덮은 사람. 아, 눈물이 계속 나. 이 계란 진짜 잘 드시네요. 그쪽 분들은. 오, 좋아 좋아. 물이 따뜻하고 집에 들어가서 핫초코. 네. 눈을 감고 있어요. 짜잔. 우와. 우와, 함박스 스테이크다. 함박스 스테이크다. 여기 계란이 아니었죠?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구룡이다, 구룡. 이런 게 묘미지. 자,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은 있겠지? 계란맛 같아 먹었는데. 계란맛이다. 맛이 뜨거워. 맛있다. 와, 소스다. 와, 소스다. 소스도 어쩜 이렇게 나오지? 우와. 어, 소스 맛있다. 맛있어요? 어, 탄다. 타고 있어. 우와. 우와, 탔다. 진짜 맛있다. 함박 비빔밥. 비빔밥. 구역이야. 구역 아니야. 너무 맛있다. 고기 값이 좀 아깝긴 한데 숟가락을 지나서 밥 위에 올려 먹고 싶다. 밥까지 먹을까? 밥까지. 제가 이거 먹어봐요. 짱맛 짱맛. 맛있네. 이거 해주려고 그랬구나. 네.
내가 밥 때우러 집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집이 너무 포근하고 아늑해. 얼른 들어가고 싶어요? 난 아직 배고프다. 배고파요? 응. 불 조절을 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가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템인지 배우게 되는 시간이네요. 그거 원래 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래도 너무 재밌지? 얼었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산산수 한 모금도 못 먹었는데 얼었는데. 아니, 오늘 즐거운 거 맞아요? 즐거워. 아내가 저번에 글램핑 갔는데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오늘을 준비했어요. 그날은 따뜻했어. 불도 다 꺼지고 얘는 왜 또 꺼졌어? 물도 안 끓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너무 추워서 안에서 물을 끓이고 오는 것 같네요? 그래 가서 잠깐 데려 닦아 올까? 네. 어, 따뜻해. 신발이 얼었어. 영하 8도래요. 어제는 날씨가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기후가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영하 8도라니 너무 추워요. 밤 되니까 더 춥고 요리도 잘 안 되고 좀 그래요. 우와 맛있겠다. 네, 먹어봐요. 네. 엄청 짭이다. 맛있어. 우와. 면 먼저 다 덜어요. 와, 랍스터 진짜 그냥 원래 엄청 짜네. 아무것도 양념 안 해. 불을 그냥 빼야 돼. 우리 너무리. 끝을. 어, 따뜻해. 너무 맛있어. 다 콧물이. 진짜 맛있다. 저 뭔가 보상되는 느낌이야. 이제 마지막에 치즈예요? 먹으면서 구워야 될 것 같아. 한 입 먹고 또 굽고. 뭔지 알죠? 나 그거 좋아해. 끝에 조금 먹어볼까요? 맛있어요? 맛있죠? 물 찍어 먹죠? 그러면 이제 그거 먹을래. 너무 재밌다, 그치?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거 구워서 안에 한 입 줘야지. 나도 그 생각했는데. 구워지면 한 입 빼서 먹어야지. 다 익었다, 이거. 한 입 먹어볼래요? 네. 제대로 됐어요? 약간 이렇게 맛이 다르다. 해서 먹어서 그런가? 더 꼬줘야죠. 한 입만 더 먹어볼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네. 짱짱 맛! 우주 닭꼬지. 이거 촛농 아니고 탄산수입니다. 여기 탄산수가 있거든요? 안 나와요. 너무 재밌지? 네. 오늘은 장판 뜨끔하게 켜놓고 자야겠다. 꺼져.